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충주시 동양면 서양으로 시원하게 펼쳐지는 조망과 함께 일몰 풍경이 무척 아름다운 279평의 전원주택지를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충주 이광규 공인중개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저는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입니다. 제가 촬영 중인 이곳은 충주시 동양면 조동리입니다. 이 도로는 면수대지로부터 건지부락으로 오르는 도로이고요. 건지마을에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 도로 굴착을 하려나 보네요. 이 위치까지 동양면 소재지로부터는 5분 거리, 충주 도심으로부터는 25분 거리이고요. 건지부락으로 오르는 메인도로에서 우회전하여 이 도로를 따라 100여 미터를 진행하면 전원주택지가 나오는데요. 제가 전원주택지를 향해 사부작사부작 걷는 동안 여러분께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전원주택지의 용도지역은 건폐율 20%의 생산관리지역이고요. 지목은 전과 임야로 되어 있는데 건축허가와 토목기반공사를 완료한 상태라서 나대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면적은 279평인데 석축을 쌓는 과정의 로스 때문인지 279평의 면적치고는 약간 작아 보이는 느낌이긴 하네요. 앞에 보이는 석축과 석축 사이 평지형의 토지가 전원주택지이겠죠. 저는 지금 토지를 북쪽에서 남쪽으로 바라다보는 중인데요. 이 토지는 남북 가로폭 45m에 동서 세로폭 20m의 길이네요. 전원주택지의 서편, 석축 아래 도로를 따라 빙 돌며 주변을 둘러보겠습니다. 포장도로가 끝나는 저쪽 끝까지 길이가 상당히 길고요. 지금은 석축 사이사이에 자풀이 우거져 있어 지저분한데 철쭉을 비롯한 꽃나무나 유실수를 심어 놓으면 폼날 것 같죠? 오수와 우수관이 보이고요. 여기가 전원주택지의 남서쪽 꼭지점이 되겠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충주시 동양면 조동리 건지부락 언저리에 위치한 토목기반공사 완료된 279평의 전원주택지를 보시는 중이시고요. 동, 남, 서로 둘러싸인 석축이 전원주택지의 경계가 되는 건데요. 이 전원주택지에 주택을 신축한다면 서양으로 펼쳐지는 이런 멋진 뷰를 날마다 보실 수 있는 거고요. 특히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이 주변이 해넘이, 즉 일몰 명소로서 나름 인지도가 있다는 것도 살짝 말씀드리고 싶네요. 날이 흐리면 흐린 대로, 날이 맑으면 맑은 대로 항상 독특한 뷰를 선사한다는 거 한번 믿어보시고요. 이쪽이 2차로가 있는 북쪽, 이쪽이 동쪽, 이쪽이 남쪽, 이쪽이 서쪽 방향인 겁니다. 충주 도심과 면소재지에서 그리 멀지도 않고 그리 가깝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건축허가와 토목기반공사가 완료되어 있으니 설계 떠서 건축만 하시면 되는데요.
멀쩡한 본가주택이 있고 금전적 여유가 있으신 분이라면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작고 아담한 모듈형 이동식 주택을 설치해서 가족, 친구, 친지, 연인과 해넘이의 아름다운 순간을 함께 공유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서양으로 펼쳐지는 남한강 주변의 뷰가 압권인 토목기반공사 완료된 전원주택 용지입니다. 중개 대상물이 종류는 토지이고요. 거래의 형태는 매매입니다. 면적은 923제곱미터 279평이고요. 소재지는 충주시 동양면 조동리에 위치해 있네요.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이고요. 도로는 4m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지목은 전과 임야인데요. 현재 나대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형은 준직사각 평지형이고요. 방향은 서양방향이 가장 좋습니다. 이용제한사항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고요. 추천용도는 전원주택 용지로 추천드립니다. 평당 공시지가는 62,000원, 평당 매매가는 70만원, 그래서 공정매매가는 1억 9,500만원이 되겠네요. 도심으로부터 25분 거리, 면 소재지로부터 5분 거리에 위치하여 생활권이 결코 불편하지 않습니다. 약간 고지대로서 서양으로 뻥 뚫린 시원스런 조망과 맑고 깨끗한 공기만큼은 제가 절대 자신할 수 있습니다. 전원주택지로부터 면소지지까지 가는 길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 혹 있으실까 해서 첨부해봤습니다. 2분 정도 영상이네요. 끝까지 시청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